보이스키즈의 걸그룹 효린, 수민, 제인이가 들려준 몽환적인 하모니가 찾아갑니다.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대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것만 우아한 선율만큼 최강의 팀워크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큰 무대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떤 것 같아요. 양현석 코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셋이서 그룹 같아요 정말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보이스키즈의 걸그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이정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러죠? 가슴이 네. 진짜 따뜻해졌습니다. 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마지막 사랑해요 하는데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효린 씨한테 너무 반했어요. 아, 그래요? 지르는 쪽에서 예. 소리를 쓸 줄 아는 것 같은 되게 아. 예,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소리를 쓸 줄 안다라는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결정권은 윤상 코치 팀에 있거든요. 오늘 노래한 이 순간에서 누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나 그 점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천재인, 성숙한 R&B 창법의 이수민, 안정감 있는 보컬 노효린.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윤상 코치의 마음을 움직인 보이스는 과연 누굴까요? 힘든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우리 캐스커와 생각을 합칠 수가 있었어요. 안정적인 보이스의 주인공은?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노효린 양입니다. 아, 노효린 양입니다. 아... 셋일 때 더 빛나고 행복했던 R&B 시스터즈. 결과보다 헤어짐이 아쉬운 시간입니다.